저는 군대에서 예수 믿고 제대하고 신학 편입을 해서 공부해서 강화도에서 목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괌으로 가서 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제 모교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가 대단히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고향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모교회에서. 그래서 이 모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괌에 갔더니 괌에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마는 몇 분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 교회에는 한국 목사님이 안 계시나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아마 한국 목사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오실 때까지 좀 나와 보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괌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고려대학교 학생회에서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삶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생각이 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홍익회 아저씨가 수레를 끌고 가면서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재치가 있으셨습니다. 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민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좀 이게 합치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2002년도에 감리교회, 물론 저이고요. 장로교회 통합 측, 그리고 침례교회, 이 세 교단의 교회가 아예 하나로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지금도 괌 아름다운 연합교회, 아마 인터넷에 쳐보면은 그 교회가 나옵니다. 꽤 크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함께 그 교회를 합쳐놓고 그 청량리에 바포 목사님 그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저녁 늦게 이제 예배당 문을 이렇게 들고 갔더니 그냥 방바닥이었는데 그때는 라면을 이제 삶아서 이렇게 먹고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두 분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주를 한 잔 착 마시고 이렇게 놓고는 하는 말씀이 야 임마 너 삶이 뭔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라면을 이렇게 먹다 말고 하는 말씀이 야 임마 너는 보고도 모르냐? 삶은 라면이야. 그렇게 참 나는 그러면 삶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여러분은 혹시 삶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정말 삶은 그분의 삶은 라면 하나 그 밤에 라면 하나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배가 좀 든든하게 자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의 사람 누구죠? 아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쫓겨나는데 가운데에 이제 쫓겨나는 두 사람을 이제 그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리면 뒤에 뭘 그려야 됩니까? 에덴 동산.
아유, 잘 아시네요. 뒤에 뭐가 뭘 그려야 돼요? 예, 에덴 동산. 왜요? 쫓겨나니까. 동쪽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읽은 말씀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아, 가시던 불과 그 다음에 또 세 글자가 붙죠. 예, 은근 귀를 낼 것이라.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그려봅니다. 중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에덴. 앞에는 예, 은근기는 빼도 괜찮아요. 은근기도 다 가시던 불 속에 들어가니까 앞에는 가시던 불.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의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여러분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도, 내 앞에도, 우리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시던 불. 이상하지 않습니다. 삶은 무엇이냐? 가시던 불이다. 가시던 불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끄덕끄덕 하시죠. 맞아. 인생은 가시던 불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아까 봉독한 말씀을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주셨어요? 먹을 것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셨다요. 가죽옷을. 자, 왜 가죽옷을 주셨을까? 1번,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2번, 패션이 좀 나으므로. 3번,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에 답은 없지만 뭐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찔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앞에는 가시던 불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또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가시던 불이지만 가시던 불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시던 불길을 걸어오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가지고 예를 들면 안 됩니다. 또 한 사람 더 들어야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을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예요? 자, 확실히 잘 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모세, 모세. 자, 모세가 출애굽기 몇 장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올까? 몇 장에 나와요? 예,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야, 저를 제 얼굴을 안 보고 계시는 분은 참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 성경 실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인데 대단합니다. 정말 3장에 보면 모세의 생애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에서 40세까지. 이때는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는 광야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또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같은 광야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광야지요. 그런데 80세가 되던 어느 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상한 광경을 지난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이 광경을 다시 내가 되돌아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가서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에서 떨기나무에서 가시덤불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불길은 활활 타지만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는 가운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죠. 모세의 소명을 받는 곳이 어디 앞이라고요? 가시덤불입니다. 거기도 가시덤불이에요. 모세를 향하여 신발 벗으라 했습니다. 자, 또 묻습니다. 모세가 그 신발을 다시 신을까요? 거기 놔두고 갔을까요? 손에 들고 갔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땡볕 광야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너 신발 벗어라 그래서 신발 벗었는데 다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신발을 신고 갈까요? 손에 들고 갈까요? 놔두고 갈까요? 신고 가야 되겠지. 신고 가야 되겠지. 그런데 신발 벗었을 때의 모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신발을 신는 모세의 삶의 자세는 다릅니다. 회사 취직하려면 제일 처음에 내야 되는 게 뭐죠? 이력서래죠. 이력서. 이력서를 냅니다. 옛날에는 이력서를 한자로 썼어요. 자필 이력서 이렇게 자기가 탁 한자로 이력서 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력하는 것은 뭐 역사니까. 이자는 무슨 이자일까요? 제 입술을 잘 봐야 이게 정답이 나옵니다. 신발. 뭐요? 신발. 이 자가 무슨 이 자라고요? 신발이 자예요. 신이 자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내 신발이 어디를 다녔느냐를 따라서 이력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내 신발이 어느 초등학교를 다녔고 내 신발이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내 신발이 무슨 회사를 나갔느냐에 따라서 이력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모세의 이력서를 다시 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고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력서가 모세에게는 쓰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호렙산 가시덤불. 가시덤불. 여러분, 가시덤불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이후로 안 가겠다, 안 가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 가는 길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은혜지요. 은혜지요. 가시덤불은 모세가 소명받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서가 다시 쓰이기 시작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시덤불은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의 이력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예를 들었고, 모세가 없이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쯤 하고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신약에는 한 몇 사람쯤 예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두 사람. 구약에서도 두 사람 했으니까 신약에서도 두 사람쯤만 하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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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습니다. 못생겼어.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속에 나와요. 나보고 그냥 인물 좀 못났다고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말도 내가 좀 졸하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를 깔보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도 한다 이 말이에요. 유두르고라고 하는 청년이 난간에서 듣다가 저골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런 유두골 다시 살리잖아요. 얼마나 설교가 지루했으면 저골다가 떨어집니까? 예? 설교도 사실 잘 못했어요. 그러나 그만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놀랍게 가는 곳곳마다, 그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것만 없었으면 살 것 같았던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덤불은 아니에요. 가시였습니다. 가시. 이 가시만 없으면 될 텐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었다. 안질이다, 두통이다, 간질이었다. 고산지대를 선교하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려운 두통이 그에겐 굉장히 심각했다. 교회를 염려하면서 찌르는 가시들이 가슴 속에도 그런 많았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시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그는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 바울이 세 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세 번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마다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야. 너무 고상한 말이야. 이 가시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인가? 쉬운 말로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됐어 임마. 맞아요? 틀려요? 됐다 임마, 그냥 살아라 이 얘기 안 해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는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는 없애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시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을 타고 다메섹을 가는데 홀연히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나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두 마리가 이제 한 쌍이 돼서 대개 가는데 한 마리도 좋고요. 갈다 보면은 소들이 자꾸 뒷발질을 쳐요. 힘이 들어서. 그러면 뒷발질 치면은 뒷발질 치지 말라고 뒤에 뭘 다느냐? 가시채를 달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뒷발질을 탁탁 하다 보면은 뒷발에 그 가시채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안 한다 이 말이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세번역에 보면은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차면 내 발만 아플 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 너는 많은 가시를 안고 살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 가시가 없애려고 너무 힘쓰지 마라. 네 발만 아프다. 그냥 살아라.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이 가시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위로해요. 자식을 잃은 사람은 누가 위로해요?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아픔의 경험이 없으면 위로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위로하실 수 있는 거지요. 몇 사람 예 들었죠, 지금까지? 세 사람. 구약 성경에 두 사람. 처음에 누구요? 아담. 그 다음에 모세. 신약 성경에 바울. 아무리 모든 사람 다 예를 다 들어도 이분 예가 돼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 주님, 우리 주님. 주님을 예를 들어요, 주님.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몇 과목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에게 맞는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 하나님에게 어떤 모자를 씌우면은 어울릴까? 어떤 사람은 왕관을 씌워놓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의사의 그 모자 있죠. 머리에 쓰는 거. 옛날에 요즘은 안 씁니다만 이렇게 확대경이잖아요. 귀도 들여다보고 콧구멍도 들여다보고 이러는 거. 의사라는 얘기지. 어떤 사람은 요술 모자를 세워놓고요. 어떤 사람은 경찰 모자를 세워놓고. 갖가지 모자를 다 세워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모자가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어울립니다. 저는 모자를 제가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씁니다. 잘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잘 벗습니다. 왜? 제가 머리카락이 없어 하나님이 하도 쓰다듬으셔서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지. 감추면 뭐래요. 여름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쓰는 거고 겨울에는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또 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지만 저는 머리 없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벗어놔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저를 보고 그래요. 야, 목사님 두상이 참 잘생기셨습니다. 그때 속으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런 분에게 복을 주시지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멘 하신 분 복을 받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모자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무슨 모자가 어울릴까요? 예수님에게는 무슨 모자가 어울릴까요? 무슨 모자가 어울릴까요? 아, 가시관. 가시관. 요한복음 19장 1절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가시로 만든 관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어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절기예요. 예수님께 어울리는 것은 가시관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처참하게 가시관 모자를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넉넉하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목 박히신 손도 뭡니까? 사실은 큰 가시인 거지요. 가시인 거지요. 535장인가요? 2절에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가시와 주님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시를 아시는 거지요. 위로하시는 거지요. 바울처럼 우리도 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때로는 주님의 응답은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에이, 목사님. 목사님은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소리 하시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는 제 나름대로 다 이 삶의 가시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김홍기 목사님이라고는 전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님을 하시던 이 김홍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으신데 제 쫄병이 되어서 제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데모를 하는 바람에 해군 군목으로 가려는 것이 잘려가지고 짝대기 하나를 달고 제 내무반에 들어왔는데 그때 저는 짝대기가 4개였습니다. 병장이었어요. 이렇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짝대기 하나와 짝대기 4개는 뭐와 뭐 차이라 그럴까요? 아, 안 가신 분들도 다 아시네.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이 양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에 의하여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리고는 제가 먼저 제대를 해서 그 형님이 목회를 하고 있던 이 형제교회, 평화를 만드는 교회의 전 이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신학교를 편입을 하고 2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강화도로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같이 가르치고 신앙생활 했던 저보다 7살 적은 그 여자 청년이 지금은 뭐 저보다도 몸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만은 저는 59kg, 제 아내는 61kg, 2kg가 더 나갑니다. 키는 저보다 좀 더 적지만 병이 들어서 왔어요. 바짝 말라서 한 45kg도 안 돼요. 45kg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마을 회관 빌려서 흙벽돌로 방 하나 만들어 놓고 부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몇 개월 하니까 한 30명 모였어요. 이런데 지금 제 아내가 와가지고는 그냥 쫙 동네 한 바퀴를 쫙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여자 왔구나. 동네 우리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 아내에게도 모호교회예요. 장충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그 동네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상사병 걸렸다. 상사병은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같이 살면 낫겠지. 그래서 같이 살면 낫겠지 하고는 그런데 금방은 안 나을 것이다. 조금은 있어봐야 되겠지. 그렇게 하고는 이제 약혼식을 했습니다. 약혼식을 해놓고도 좀 나으면은 물으려고. 물은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물으려고. 왜냐하면 저는 혼자 살고 싶어서요. 혼자 살고 싶어. 안 나. 안 나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애를 넣으면 낳는단다. 빨리 낳는단다. 그래서 애는 또 둘씩이나 낳았네. 안 나. 안 나. 낳질 않아. 82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2016년입니다. 몇 년입니까? 34년, 35년, 35년. 35년이 됐는데도 낳았다, 안 낳았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 수요일 성경 공부 나오는 법이 없어. 새벽 기도 나오는 법이 없어. 주일도 빠져. 30분 지각도 해. 지금도 그래. 그런데도 아무도 목사님 이제 목회 그만하세요 하는 사람도 없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은혜로.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같이 울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아픔을 저에게 경험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저도 바울처럼 참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가시덤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두 딸을 잘 성장시켜 주셨고 다 해주신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도 다 해주신 하나님. 처음에 괌에 갔더니 괌은 바다가 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한 80% 정도가 자연 방파제가 쫙 둘러져 있습니다. 한 100미터까지는 물이 비치색이에요. 에메랄드. 정말 잔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버리면은 지푸른색이 돼버립니다. 지푸른색이 돼가지고 그냥 새카매 푸르다 뭐 굉장히 깊어져요, 갑자기. 파도가 그러니까 꽉 쳐서 오더라도 거기에 딱 부딪히면은 파도가 다 하얗게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 선동을 잘합니다. 거기 장로교, 침례교 이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한 4명 정도가 갔습니다. 우리 저기 한번 나가봅시다. 파도 부서지는 모습이 정말 저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선동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참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를 썼습니다. 산수 문제 같아요. 파란색 나누기 파란색은 흰색.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시심이 넓고 깊으십니다. 파도가 파란색이 와서 탁 부딪히니까 하얗게 흰색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그게 첫 연입니다. 파란색 나누기 파란색은 흰색.
그 다음에 이어는 흰색 더하기 흰색은 무슨 색이요? 다시 파란색이 되잖아. 파란색. 이러니까 제목을 안 붙여놓으면 뭐가 뭔지 몰라. 제목은 파도. 이러니까 괜찮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파도가 와서 탁 쳤는데 정신없이 그냥 맞고는 그냥 쫙 밀려나가는 겁니다. 밀려나가는데 그 밑바닥이 산호예요. 우리가 산호 그러면은 부드러운 산호만 생각하지 산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산호가 있어요. 아름답고 좋지요. 또 하나는 딱딱한 산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딜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제주도 용도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딱딱한 산호같이요. 쫙 끌려져 나갔습니다. 온 몸이 그냥 막 상처투성이가 됐지요. 그런데 제 뒤에 따라오던 변성류 목사라고 하는 이 양반은 제주도 출신인데 발을 그냥 그때 잘못 디뎌가지고 뺑그르 돌았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다 났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발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열두 바늘을 꿰맸습니다. 발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성게 밭이었습니다. 성게. 괌의 성게는 가시가 이만해. 새까맣게 깔려있는데 거기를 둥그러 놨으니 온몸이 고슴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게 가시가 빠지질 않는 겁니다. 부러져요. 연해가지고 성게. 그리고 몸이 점점 부어지기 시작하는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런 경우 처음 보거든. 그러니까 백인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때서야 뭐 사전을 피고 뭐 이러는데 답이 안 나와. 근데 원주민 출신 의사가 딱 보더니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그 얘기는 귀에 쇽 들어옵니다. Don't worry 그러더라고. 개를 부르나 뭐야. 염려마라 그러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욕조에 물을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식초를 풀어라. 그리고는 잠가 있어라. 그래서 변목사님 빨리 가서 하세요. 그러고는 저는 저대로 왜 저는 안 찔렸겠어요. 말도 못했지 제가 선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집에 얼른 와가지고 그냥 따뜻한 물에 물 받아놓고는 식초를 풀고 딱 있으니까 온몸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따라가면 더 다친다. 선동하면 덜 다치고. 꼭 그래. 따라가면 더 다쳐. 괜히 따라서 그냥 쭉쭉 하다가 이제 힘드는 거야. 인생이란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빼낼 수 있는 가시가 있는가 하면은 뺄 수 없는 가시가 있다. 뽑을 수 없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뽑을 수 없는 가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고 살든가. 그 속에서 내가 소화시켜서 삭혀버려야지. 삭혀버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뽑아낼 수 없는 뗄 수 없는 가시가 있다 없다. 예, 없어진 분들은 없는 것이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그 고난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964년도인가요 도쿄 올림픽을 여는데 메인 스타디움 확장 공사를 하는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을 허는데
호마뱀이 못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은 박은 지가 3년이 된 거예요. 3년. 자, 그러니 이상하다. 저 도마뱀이 아이고 내 인생 뭐 그냥 뭘 거 있나 해서 몸을 비틀어 가지고 못에 쫙 했을까? 아니면 누가 갔다가 끼웠을까? 둘 다 아닌 것이 천정에서 총을 쏘잖아요. 그 당시에도 못을 쏠 때. 그래서 못을 탁 쏘았는데 도마뱀이 그 위에 있다가 그냥 꼬리도 아니고 어정쩡한 부분에 탁 해서 걸려버린 거죠. 그 못이 몇 년 전에 박은 것이라고요? 3년 전에. 3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경을 학자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즘 말한 몰카를 설치를 해놓고 봤더니 동료 도마뱀이 먹이를 갖다 주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뽑아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고 나를 향하여 전해주는 사랑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뽑아낼 수 없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 가시관을 쓰신 채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죠. 주사도 가시 아닙니까? 한의원에 가면 침 맞죠. 가시 아니에요. 때로 가시는 우리를 치료해 주는 치료대도 되고요,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가시를 그대로 안고 살다가 그대로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삶은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나 가시덤불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겨나가겠습니다. 제게 주시는 은총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아픔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시덤불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죄지어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가죽 옷 입혀주신 하나님, 처절한 광야길 가시덤불 앞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 가시만 없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서 없애달라 했지만 내 은혜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가시관 쓰시며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까지 받으시며 끝내 사랑의 완성으로 숨을 지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삶의 무거운 가시덤 물 속에 있는 이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가시덤 물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 영혼 영혼마다 이 한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 얻게 하시고 이 힘 가지고 내 가시던 불 속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